자, 화이팅! 피리대! 호랑나니 김웅국이가 마포에 기리됐습니다. 예, 날씨도 좋고 오늘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는데 이제 아까 뉴스 보니까 9일 남았다고 합니다. 9일 제가 그 마포 구청장으로 나오신 기호 2번 박강수 후보랑은 59년 왕신이 서로 각장 친구입니다. 그럼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아이 마스크 벗어야 되나? 벗어야 돼요? 아, 됩니다. 이불 좋네. 박강수 후보, 여러분 좋아하시죠? 네! 이 친구가 잘 돼야 마포구가 잘 되고, 나라도 잘 되고,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음대로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와보니까, 시의원, 부의원,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좌우지가 6월 1일 지방선거 전국에서 이제 30일까지 고생하시고 투표를 하실 텐데, 물론 이번 주 또 사전투표도 있고, 여기 자원봉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, 이번에 무조건 국민의힘 기호 2번이 정말 싹쓸이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우리 앞에서 가로막냐 이거. 아 신호 걸렸어요. 시제 대한통운 빨리 가세요. 택시 통하시고 아 신호 걸렸구나.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20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전국에 20일 동안 지지하고 유세하는 바람에 그래도 작은 힘을 보태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이 됐습니다. 저도 5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번에 줄을 아주 잘 섰어요.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우리 파편윤 씨 마누라가 아주 좋아합니다. 아들 딸도 불안했는데 정치에 가담하면은 축구석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지방선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또 들이댔습니다. 여 마포구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여 상하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이 마포구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. 우리 저 박강수 마포구청 후보께서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면은 아마 마포구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엄청 큰 일을 볼 걸로 봅니다. 오늘 저 새벽에는 다 보셨죠? 우리 저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몰아넣어서 그 살라랑 득점 경쟁을 했는데 알았어요. 예, 하여간 저 24골로 득점을 했는데 기분 좋은 소식인데 우리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 여러분들 기호 2번 아주 그냥 골프를 주셔서 여러분 큰일 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건강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. 우리 마지막으로 박강수 후보랑 윤석열 대통령께서 했던 어퍼컷을 한번 하겠습니다. 자 화이팅. 자 박강수 후보 화이팅. 여보세요 나랑 같이 해줘 이제. 자 화이팅. 감사합니다.